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쓰면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 다 같이 공유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박정은 대령과 같은 사람들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임성근 전 부단장 같은 사람들을 원하십니까? 박정은이에요! 박정은!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해병대에서는 그런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박정은 대령이 무엇을 잘못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지 대한민국 사법부는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행정부는 이런 데 돈을 낭비하고 복지 예산을 깎아먹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입법부는 이제 임기가 끝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규명 특검을 반드시 결의하고 제대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 이제 우리 깃발 들고 계십니다. 정의자유해병연대, 진정한 정의와 자유는 우리 해병동지들에게 있다는 뜨거운 연대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